신비한 오공이 잡화점은 10살 쌍둥이 자매 초코 캔디와 말괄량이 자매의 보호자 강아지 조조가 함께 운영하는 신비한 잡화점이에요. 한 달에 딱 502개의 잡화만 제작 판매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손님이 끊이질 않아 언제나 완판이라고 하네요. 가끔은 너무 빨리 팔려서 곤란하대요. 그 비결이 뭘까요? 신비한 오공이 잡화점의 모든 잡화에는 각각 다른 마법의 힘이 깃들어 있답니다. 그러면 잡화를 구매하고 나서 어떻게 마법의 힘을 쓸 수 있냐고요? 바로 먹어서요. 주의사항과 사용법을 잘 지켜서 맛있게 냠냠냠 먹기만 하면 마법을 쓸 수 있거든요. 이제 왜 신비한 오공이 잡화점이 이렇게나 인기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온 손님 중에 저기 저 손님이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네요. 얼핏 봐도 굉장히 잘생기셨는데 먹는 즐개 코너 앞에서 왔다 갔다 물건을 들었다 안 왔다. 이 손님은 과연 무슨 일로 신호잡을 찾아온 걸까요? 신비한 오공이 잡화점은 무려 300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나게 알찬 분량과 지루할 틈 없는 컬러풀하고 예쁜 일러스트가 가득한 어린이도 어른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도서입니다. 따끈따끈한 신작 신비한 오공이 잡화점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참 꼭 책을 사지 않고도 무료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내가 살고 있는 구 도서관의 희망도서 신청을 통해서도 은들의 신비한 오공이 잡화점을 무료로 읽으실 수 있어요. 출판 기념으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4월 한 달간 책 구매를 인증해주시는 분들께 저 은젤이 오직 당신만을 위한 ASMR 오디오 파일을 제작해드립니다. 모닝콜도 좋고 자장가도 좋아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커스텀 ASMR 이벤트 참여 방법을 참고해주세요. 두근두근 좌충우돌 신나는 이야기.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은젤에서 온 선물 신비한 오공이 잡화점 비하인드 스토리 ASMR. 오전 8시 초코가 일어날 시간입니다. 아직 잠이 덜 깼는지 비몽사몽 사정없이 흔들리는 고개, 이불 밑에서 꼼지락꼼지락 여전히 졸려 보이네요. 하지만 이제는 일어나야 해요. 초코는 8살이지만 어엿한 신비한 오공이 잡화점 사장님이기 때문입니다. 제 시간에 잡화점 문을 열려면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아요. 겨우 침대에서 일어난 초코는 제일 먼저 거울 앞으로 갑니다. 손님 앞에 나서기 전 단정한 외모를 갖추는 것은 필수지요. 그런데 밤사이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엉망이네요. 빗으로 열심히 엉겨있는 머리카락을 빗어줍니다. 오른쪽, 왼쪽, 다시 오른쪽, 다시 왼쪽. 빗은 후에는 드라이로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바깥으로 둥글게 뻗친
귀여운 머리 모양을 만들어주는 초코. 아, 초코의 헤어스타일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군요. 이번에는 초코가 제일 좋아하는 립글로즈를 바를 차례입니다. 이 립글로즈는 초코의 8살 생일 선물로 조조가 만들어준 것인데요. 입술을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과 동시에 기분을 살짝 좋아지게 해주는 마법의 가루가 담겨있다고 하네요. 옷이 더러워질 수 있어서 앞치마는 필수라네요. 조조가 거울 뒤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 초코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초코의 트레이드마크인 전사 날개 모양 머리핀을 머리에 꽂아주면 준비 완료. 초코의 말에 의하면 저 머리핀을 꽂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초코는 과연 몇 살 때부터 저 머리핀을 사용해왔던 걸까요? 궁금해지네요. 이제 자파점으로 나가볼까요? 먼저 할 일은 잡화점 청소. 신비한 오공이 잡화점에는 하루 사이에도 많은 손님들이 오가기 때문에 매일 아침 꼭 청소를 해줘야 한다네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구석구석 먼지를 쓸어주는 초코. 선반이나 물건 위에 쌓인 먼지도 먼지털이로 탈탈탈 털어주는 초코. 오공이 잡화점은 먹는 잡화점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결에 여러모로 신경을 쓰는 것 같네요.
물으시는 일도 빼먹으면 안 되죠. 싱그러운 화초들은 소중한 생명이니까요. 화초의 푸릇푸릇 건강한 에너지는 손님들에게 더 좋은 기운을 전해주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화초가 목말라 시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챙겨야 해요. 지나가는 초코의 아침, 이제 곧 잡화점 문을 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찾아올지 기대되네요. 분주했던 하루가 지나가고 502 잡화점 2호점의 불도 꺼집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문을 닫은 뒤 캔디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오늘 하루 동안의 매출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계산기를 따닥따닥 두드려가며 꼼꼼히 기록하는 모습이네요. 신비한 502 잡화점 2호점을 운영하는 캔디는 쌍둥이 자매인 초코보다 꼼꼼한 면이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연필을 굴리는 모습이 아주 그럴싸해 보이죠.
이제 불편한 옷은 벗고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어야겠죠. 한땀 한땀 단추를 꼼꼼하게 잠그는 캔디예요. 캔디의 세심한 성격을 이런 면에서 엿볼 수 있네요. 캔디는 잠옷 단추를 밀려서 엇갈리게 잠그거나 잠옷의 안과 밖을 뒤집어 입는 일이 없죠. 조커는 꽤나 자주 그런답니다. 열심히 읽고 공부해서 이 다음에 조조처럼 신비한 마법의 자
머리를 띠고 새근새근